내가 생활이 누나랑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. 아예 나는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고 당연히 소비가 누나보다 클 수밖에 없고.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큼 용돈을 받잖아 또. 그리고 너 필요에 의하면 다 사주잖아. 뭘 다 사주냐고. 내가 테이프는 사달래도. 나 분명히 사준다 그랬다. 이번에도 솔직히 그냥 사준다 그랬는데 네가 알아서 산다 그랬지. 너 테이핑 그거 용돈 올릴 때 얘기할 때 테이핑 한 달에 내가 그거 내준다고 얘기했었어. 그래 이번에 그러면 그 우려 포기할게. 뭘 포기를 해? 밀어줄게. 뭘 밀어줘? 그 용돈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. 왜? 너무 타이트해. 쓸 수가 없어. 생활을 할 수가 없어. 내가 너무 힘들어 생활하기가. 솔직히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 구상 고생 많이 했는데 나 4년 있으면서 밥도 한 끼 사주고 싶고 이러니까 빌려줄게. 그러니까. 빌려줄게. 진짜 이게 아빠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맞아? 빌려준다는 게? 어 누나는 학원비 엄마한테 적하다고 돈 다 돈 다 대. 지금 300만원만 빌려줘. 지금 300만원만 빌려줘. 한달 동안. 어디 쓰려고? 어디로 쓸 그거 300만 원 사용처가 어딘데? 사용처? 이제 뭐 예를 들어 나한테 필요한 것들 뭐 테이핑도 사고 프로틴도 사고 닭가슴살 같은 것도 좀 사고 뭐 후배들 밥도 사주고 그거 안 사도 될 거 아닌데? 사줘야지 아빠 그래도 아니 고생 닭가슴, 많이 한 동생들인데 뭐 이거 해봤자 뭐 얼마 하지도 않는데 뭘 얼마에 그거 해도 최소한 30만 원인데 그럼 30만 원 빌리면 되지 남자 포부가 있어야지. 뭐 그러고 그 정도 빌리면 안 빌리지 애초에. 알았어. 빌려줄게. 응. 빌려줄게. 근데 이자가 좀 세다. 그건 이자가 또 들어보면서. 야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니야. 빨리 독립해야겠구나.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. 즐겨봐 이 채널.